자, 오늘도 미국 주식 함께 배워보는 시간 더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택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미국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3일 연속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다니요. 이러다 4일 연속 오르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네. 사실 저 어제 잠깐 이 얘기를 그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100만 건, 200만 건, 300만 건, 400만 건 나온다는 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아침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6%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우리 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을 팔고 바닥에서 사겠다는 이런 분들 많잖아요. 아, 정말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 사실 바닥은 네.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지나고 거죠. 알기 때문에 지금 이미 지나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이미 바닥에서 얼마입니까? 아까 좀 이따 말씀하셨죠. 불마켓에 지금 들어온 정도거든요. 불마켓이라고요? 불마켓. 그걸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엊그저께 베어였는데. 네, 맞습니다. 베어마켓과 불마켓의 기준이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요. 종가 기준으로 고점 대비 52주 고가 대비 이제 떨어지면 직종 네. 고점 대비 떨어지면 베어마켓 약세장이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이제 저점에서부터요. 20% 이상 상승하면 이제 불마켓 이제 황소가 다시 돌았다 얘기하는데 정확하게요. 월요일날이 저점 종가 기준으로 네. 오늘 다우지수가 21.3%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적으로 보면 불마켓이 다우지수가 들어간 것이 맞다 틀리다 분명히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건 맞는 얘기인데 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곰이랑 황소가 그냥 네. 월스트리트에 같이 이렇게 또 사이좋게 풀 뜯어먹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불이건 그 배어건 간에 격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만들어요. 때문에 네. 뉴욕에 왜냐하면, 아무도 못 돌아다니잖아요. 네, 왜냐하면 네. 여러분들 이제 뉴욕 증시에 관련되면 항상 대표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63세 되는 할아버지예요. 표정이 그 수염 이렇게 네. 하신 분이요? 그분이 좀 안타깝게도 오늘 코로나19 확진돼갖고 정말요? 제가 뭐 이런 방송에서 거짓말할 일은 없죠. 아, 거짓말한 거 아닌데 저 네. 그분이 왜 진짜. 보이셨을까? 그러니까 그 플로어에 그러니까 플로어는 이미 한 달 일주일 전부터 클로즈 됐는데 네. 여하튼 그분이 확진돼갖고 상당히 좀 몸이 좀 아프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저도 사실 굉장히 그분 자주 봐서 유명한 분이죠. 대체 네.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일까 궁금했었는데 약간 그 아인슈타인 닮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닮았잖아요. 근데 그분의 표정이 되게 예, 다양하세요. 근데 그분이 예, 말씀하시기를 정말 아프답니다. 몸이. 이 통증이 엄청나답니다. 인후통부터 네. 시작해서 몸이 진짜 이 코로나19가 실제 되게 아프대요. 엄청나게. 지금 굉장히 아프다고 네.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제가 어제 또 기사를 하나 봤는데 90살이 넘은 우리나라의 할머님께서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셨대요. 근데 그냥 감기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10일도 안 돼서 맞나요? 10일도 안 된 건 확실하진 않고요. 어쨌든 다 나으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는 좀 이렇게 노령이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걸리면 다시 뭐 사망의 이런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 90살이 넘는 우리 할머님도 이겨내셨으니까 네. 우리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그럼 성함까지 제가 그 우리 이렇게 수염 이렇게 멋들어지게 항상 기르시고 사실 저는 사실 배우신 줄 알았어요. 일부러 그렇죠, 이제 사진을 그렇죠. 위한 네, 그런 약간 연출인 줄 알았는데 꼭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야기 너무 길었네요. 네. 자,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 미주알 고주알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월가의 뜨거운 이슈 확인해보고요. 다음 주에 그분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겠죠? 네. 자, 그리고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요. 목요일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우리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베스트 워스트 여섯 종목을 싹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자, 베스트 종목은 보잉과 그리고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웬일이래요? 델타 항공까지 베스트 종목, 의외의 종목들이 들어와 있고요. 워스트 종목은 타겟, 그리고 프록터 앤 갬블, 그리고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워스트 종목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타겟. 네. 타겟이 워스트의 타겟이 됐네요. 네, 그러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작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책을 한권 쓰긴 했지만 이게 사실은 이번 주에 워스트가 사실은 원래 얼마 전에 베스트였던 게 네. 지금 워스트로 빠졌죠. 타겟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소매점인데 지금 이제 주가가 두 자릿수로 빠졌습니다. 이게 좋은 시장에 엄청나게 안 좋은 거죠. 근데 코로나19로
자사주 매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고요. 물론 이 기업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중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배당도 줄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냥 다른 기업과 동일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규 점포 개점을 연기하는 걸 발표하면서 상당히 매출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가가 내려오는 모습 보였는데 잠깐 동안에 하락의 모습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타겟이 만약 더 빠진다 그러면 역시 매수할 종목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지금 빠지는 거는 잠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타겟 보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그 수염 나신 분에 대한 성함을 모르겠다고 알려달라고 했는데 우리 김 레전드님이 피터 터크만이라는 네, 맞아요. 분이라고 네. 또 62살. 62살. 예, 예, 예. 꼭 완쾌하시길 우리 두 손 모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워스트 종목은 타겟이었고요. 두 번째 웨스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와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실 굉장히 이슈였잖아요. 이런 네. 보호 장비나 마스크 미국에서도 이런 영향을 받고 있군요. 그 웨스트 매니지먼트가 이제 그 쓰레기를 청소하는 네. 회사인데 이게 생각해 보시면 이분들은 다 외부에서 활동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모여서 쓰레기를 특히 분류하시는 분들은 네. 다 모여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어쨌든. 예,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네. 지금 매일 지급되는 보호 장비가 있습니다. 장구가. 다 감싸야겠죠. 네. 외부에서 활동하니까.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원래 겁니다. 하고 계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원래 이 치울 때 이렇게까지 하진 않죠. 사진이 나가는 것처럼. 지금 보시면 고글에, 그 다음에 마스크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호복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전신 방호복 입고 나가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번 하면 계속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런 비용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하면서 지금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에 일단 약간 빨간불이 켜진 모습인데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원래 이제 이런 비용도 증가 들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런 분들의 일단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일단 비용이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 좀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워스트 기업에 넣을 만한 기업이 아닌데 네. 사실 코로나19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19가 정말 다양한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사실 예. 저는 미국 갔을 때 가장 놀랐던 게 우리나라는 분리수거를 딱딱해서 내놓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그냥 이렇게 큰 봉지에 네. 쓱 버려요. 그래서 저는 아니 사실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 미국에 가보신 분이 정말 깜짝 놀란 게 바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쓰레기량이 엄청나고 네. 그 박스에 그런 부피 이런 거 엄청나고 모든 거 그냥 다 넣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런 문제가 있고요. 주별로 약간씩 그런 걸 시도하는 것이 있는데 네. 이게 그 요즘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미국 사람들의 그 도덕의식이 많이 비판 얘기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 관련한 이런 기술을 미국에 수출하면 어떻게 하면 괜찮을까? 갑자기 저는 또 이게 사업적으로 솔깃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워스트 종목 저희 하나 이제 넘어간 종목이 있었죠? 예, 있습니다. 프록터 앤 갬블. 예, P&G죠. P&G인데 P&G 잠깐 보시면 이거야말로 진짜 반전입니다. 반전. 예, 주식이 많이 빠졌는데요. 네. 이 차민 휴지가 지금 없어서 못 팔았잖아요. 이 차민 이름이 차민 휴지입니다. 휴지를 지금 사기 위해서 뒷골목에서요. 어마무시한 돈을 주고 산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마치 마약 사듯이. 네. 농담이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의 휴지가 굉장히 급했는데 이 휴지를 만드는 이 공장에 있는 쪽에서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서 그러니까 공장이 문이 닫힌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사실 하루 이틀 뭐 길게는 3, 4일 정도 방역 작업을 하고 다시 오픈을 하는데 여기는 완전 셧다운 아니 예, 완전히 셧다운 된 거죠. 한 뭐 보름 뭐 물론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휴지가 너무 잘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휴지를 만드는 공장이 폐쇄가 되니까 그렇죠. 이 P&G는 굉장히 웃긴 상황이죠. 진짜 원래는 너무나 공장이 계속 24시간 돌아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직원이 한 명이 걸리면서 폐쇄가 돼 버리니까 휴지도 못 팔고 그다음에 공장이 닫히고 그런 모습 때문에 P&G가 잘 나가다가 지금 브레이크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당분간 문을 못 연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만 이제 P&G가 아시겠지만 휴지만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하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심리적으로 지금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G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물건이 많이 팔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코로나19는 어디든 다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대목입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의 주셔야 될 것 같고, 무조건 어떤 기업 좋다? 다만 이제 넷플릭스하고 아마존은 전혀 끄떡없는 기업이지만, 그쵸. 이런 기업들까지 약간 P&G 같은 기업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이색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워스트 종목 세 가지 봤고요. 이어서 베스트 종목. 참, 이 종목이 예전에 진짜 뭐 한 주, 두 주 전까지만 해도 계속 워스트 종목이었어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보잉.
어떻게 이렇게 올라요? 아니 근데 이게 워스트 종목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월요일까지 워스트 종목이었어요. 그쵸? 이게 월요일날 가격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워낙 최고가는 작년 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737 맥스가 떨어지기는 430달러 막 그랬을 때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는 이제 360달러 정도까지 유지되다가 어디까지 떨어졌냐면요. 정확하게 89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90달러가 잠시 깨졌었거든요. 근데요, 이제 베일아웃, 그러니까 구제금이 이제 받는다게 되고, 네. 다만 그 전에 89달러 끌어들이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구제금이 이렇게 다 줄 수 있는데 너희들 그 돈 갖고 배당 주고 너희들 자사주 삼이 이거 안 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기업들이 항공주 이런 것들이 그런 영향 받았는데 그 알았습니다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한마디 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부도날 게 아니고 현금도 충분히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뭔가 해결되면 금방 좋아진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5월달부터 737 맥스 생산을 개시할 계획이라는 얘기했고 미국 그 항공우주국에서 이미 발표한 적이 있어요. 사람은 올해 안에 5월 정도에 재개할 수 있다 서비스. 그러면 네. 이거 본인이 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각자 판단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89달러였는데요. 오늘 가격이 180달러로 정확히 3일 만에 더블이 났습니다. 더블. 아니 웃을 일이 아니죠. 네. 이거 이제 그 아래에서 정말 공포에 매수한 분들은 이거 뭐 한 2년치 수익을 한 번에 보는 거 아닌가요? 딱 저한테 물어본 분이 있었거든요. 그 화요일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네. 화요일날 시간에 저한테 물어본 사람이 있을 텐데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아니, 저도요. 네.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꾸 저한테 보잉 괜찮냐고. 제가 그분한테 했던 대답은 제가 딱 이겁니다. 보잉이 망하기 쉽지 않을 거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대형 항공기 다 두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유럽의 에어버스인데 보잉이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이거. 이거 우리나라 보면 기간 산업이거든요. 그쵸. 망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쪽이? 네. 그러니까 배당이라는 거 안 주더라도 살려놓는 거죠. 90달러 쌓아도 너무 싼 거죠. 그쵸. 그래서 한번 제가 본부장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올해 350달러 갈 것 같다 얘기했었잖아요. 예, 저한테 그랬 그런 얘기죠. 네. 근데 저는 안 믿었습니다. 아, 더블 날 줄 저도 몰랐죠. 단 3일 만에. 아니 그러니까요. 요새 사실 시장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되게 급단적이잖아요. 아, 정말 그렇죠. 이, 네. 이 주식을 하시면서 뭐 1, 20년 하셨던 분들이 볼 수 없었던 광경을 지금 며칠 사이에 다 보기 때문에 네. 대형주들이 막 10% 삼성전자가 막 10%씩 오르는 1단위죠.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네. 그 보잉도 이렇게 오르는 게 이제 앞으로 사실 한 20년 동안도 이렇게 오를 날이 있을까 야, 한꺼번에 오를 같아요. 날이 있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이제 네. 크루즈 기업들도 그럼 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적은 없죠. 살아난 건 없고 여전히 영업은 안 돼 있고 있고 네. 여전히 어디선가 떠다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네. 제일 걱정은 그들을 어떻게 먹고 사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물건은 다 먹을 건 다 해주겠죠. 그러니까 살고 있고요. 낚시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영업이 안 되고 누가 지금 가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게 지금 그 5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역시 다 구제금융 준다 그러니까 일단 살려놓는 거죠. 주가가 90% 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다 그 같은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아. 주가 올라가면 더블이고 떨어지면 뭐 30%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정도죠. 네. 예. 근데 저는 사실 걱정되는 게 물론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되고 이러면 네네. 정말 최악일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네. 거기에 또 혹시라도 시장이 그때 당시에 심리가 만약에 얼어붙어서 안 좋으면은 네. 또 급락이 나오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진 않을까요? 뭐 그렇게 걱정하실 분이 있는데요. 제가 물론 시장을 지금 바닥을 쳤고 아니면 바닥에 한번 조금 떨어져도 이 정도에서 마무리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피터 브룩버라는 또 이 업계의 연평음영 구루가 있어요. 그분의 얘기를 제가 대신 한번 전해드리면 네. 이런 거죠. 그분은 지금 시장이 바닥을 쳤다는 겁니다. 그런 주장 자기 생각이에요. 저한테 물어보라 그러지 마시고 그분의 시각인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4주에서 한 8주 정도 엄청나게 앞으로도 무지무지한 어려운 뉴스들이 또 여러분을 볼 거란 얘기예요. 경제지표. 앞서 이제 우리 실업률을 300 실업 신규 실업 청구 330만 건 얘기했는데 일부에서는 다음 주에 1000만 건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000만 건. 그러니까 엄청 더 많은 소리가 나올 수 있고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도 계속해서 피크를 아직 멀었기 때문에 피크를 틀어서 끔찍한 뉴스 나오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식에 녹아져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미 반영이 됐다. 이미 지금 이 가격은 다 반영돼 있고 최악의 극도의 공포심에 반영된 가격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말씀하신 질문은 조금 떨어질죠? 다 아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없단 그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찔끔찔끔 만약에 이 지수가 뭐 한 두 달 넘게 안 좋은 그 사이 동안 찔끔찔끔 내려갔다면 정말 막
다들 이렇게 막 힘 빠져서 이럴 텐데 오히려 차라리 시원하게 확 빠지고 네. 그 다음부터 이렇게 회복을 하는 그런 게 오히려 또 나은 것 나은 네. 것 같다는 여도네 군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또 그렇게 되는 걸로 봐야죠. 좀 그런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델타 항공 다 오늘 다 비슷한 흐름이 네네. 되겠는데요. 항공주 요즘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 한 분도 없죠. 비행기 타겠습니까? 비행기 탈 수가 없죠. 비행기가 없는데. 특히 오늘 중국이 발표한 거 아닙니까? 외국에서 중국으로 오는 비행기 주 하나씩만 허용한다. 그러니까 항공주가 안 되는 거예요. 다들 어려운 거죠. 다만 이 모든 것들은 스스로 문을 닫았을 뿐이지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결되면 다시 다 여행 다 가겠죠. 이연된 수요가 하반기에 엄청 폭발하지 네. 않을까. 그러니까 그중에 대표주가 델타항공인데요. 특히 이제 힌트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현대모비스나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이 사는 게 있어요. 자사죠. 그런 것도 분명히 자신들이 알고 자신감이니까 사는 거거든요. 델타항공도 아시다시피 워렌 버핏의 버크셔에서 지금 특수관계인으로 더 샀거든요. 주가 떨어졌죠. 그분을 믿고 그런다면 뭐 버틸만하죠. 그런데다가 델타항공도 앞서 말씀 보잉과 마찬가지로 지금 구제금융 받는 걸로 다 끝났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고요.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간 30% 이상 오늘 나갔고 어제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공포라는 것 자체에 매수 버튼을 눌러지는 분들이 사실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이 수익은 놓친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실 게 아니라 사실 시장에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쉬운 부분보다는 기대가 되는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금요일 이 시간 베스트 워스트 세 종목씩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이양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